공연 이야기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인터뷰 민혁의 음원 김승희입니다. 얘가 긴장을 되게 오래 하네.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방송 오늘 처음이라고. 데뷔라. 약간 거의 많이 힘주나 보네. 네, 오늘 데뷔라고. 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 방송 처음이라서. 어디를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죠? 약간 머리 하나하나에 왁스를 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신 거 아니죠? 홍선배님 같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네, 네, 저희가 공장쌤이 한 명이라 한 분이라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 아 오셨다. 와, 대박. 왔다 왔다. 아. 와 주인공 왔다 주인공 와 우와 주인공이야 네 박수로 한번 쳐주세요 아 스트레칭스가 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공연 이야기로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인터뷰 민혁의 음원 김승희입니다 네 오늘은요 매 시즌마다 아주 관객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아주 연극 나쁜 좌석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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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정말. 너무 잘생긴 배우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약간 네. 말씀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시는데 약간 입술이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잘생긴 배우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아,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요. 너무 떨려가지고, 이 설레임을. 진짜 너무 멋진 배우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연극 나쁜 자석, 어떤 연극인지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홉 살에 이 같은 동네에서 친구들이 처음 만나서 소중한 자기의 물건들을 하나씩 묻고 우리 어른이 되면 한 20년쯤 후에 여기 모여서 타임캐슐과 함께 끼리끼리 이야기를 모여서 묻는 건 어때? 우와! 뭐 하면 하는 건데 난 말하는 자동차 이야기 것도 좋아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더 낫지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19세, 29세가 되면서 이들의 변모하는 또 이들의 관계를 다룬 연극입니다 굉장히 옷차림이 다 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보험 직원이신가요? 보험 직원이신가요? 네, 저는 네, 보험 직원 아니고 네, 출판업자. 아, 네. 제가 얼추 좀 비슷하긴 했죠. 그쵸, 네, 얼추 맞아요. 비슷했어요. 저희가 네. 이제 이 지금 입고 있는 의상은 29세 때 친구들이 재회하는 장면에서 입는 의상인데 이제 다들 사회적으로 이제 위치가 좀 변하고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네. 좀 의상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같고 대충 뭐 옷만 봐도 어떤 직업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그러면? 약간 철이 덜 들었어요 아직 오~ 네. 집에서 아직도 이제 백수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술을 항상 많이 드시고 맞아요? 맞아요? 술을 항상 마시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 소름 끼치게 좀 비슷한 네.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정말 네, 네. 그러면 꼭 와서 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포스터를 보니까 뭐 9살에 만나고 뭐 19살에 사랑하고 29에 내 인생이 되었다라는 포스터가 있더라고 글귀가 그러면은 뭐 9살도 연기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아역들이 아니고요? 네네네. 네. 저희가 직접 무대에 저희가 나와서 네. 9살, 19살, 29살 네. 전부 다. 아, 그래요? 9살 연기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해요. 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네 9살은... 네. 얘들아! 같이 가! 얘들아! 우리 형 와. 너무 사랑스러워요. 무대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막 이게 약간 쏠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진짜 올라가면 네. 되게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이렇게 네. 될 것 네. 같은데. 실제로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게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잘 고정해놔야 될 정도로. 저도 내려갈 것 같아요. 저도 내려갈 것 같아요. 도와드려. 알겠습니다. 왜 안 잡아드리고. 왜 지금부터 저 소리는 더 이상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내 왕비가 되어 행복해질 것이다. 다시는 그녀의 사악한 아버지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야, 프레이저. 우리 어른 되면
여기서 다시 만나는 거다. 내일은 용발이지 안올 거야 이 뚱대가. 딱 보면은 네 분들이 거의 또래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연극 연습을 하면서도 되게 뭐 아까 막 뛰어다닌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서 되게 막 웃음도 많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연습실 안에서 아무래도 9세, 19세, 29세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젊음을 더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중간중간 족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항상 커피 내기를 항상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이상하게 제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는데 항상 이 막내분들이 이제 걸려가지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다 이런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 안타까우면 한 번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룰이 정확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살 땐 사는 분이라 지난주에 저 짬뽕 사주시고. 정말요? 팁으로 막 짬뽕이라니 솔박이 짬뽕.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크게 썼네요, 정말. 네, 그럼요. 짬뽕과 차돌박이 짬뽕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해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연극 나쁜 자석이잖아요. 혹시 이 네 분 중에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얘 좀 나쁜 남자 같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 둘 셋 하면 재미로 하는 거니까 손가락 한번 이렇게 지목해 주세요. 재미라면 네. 자 나쁜 남자는 이 중에 나쁜 남자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되게 착해 보이시고. 되게 순둥순둥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찬이 강찬 배우가 정말 순둥순둥하고 착한 건 맞지만 밖을 잘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음흉하다?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웃으세요. 아유. 으스스한 기운이 있다. 음산한 기운이 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선해 보이죠? 네, 선해 보이고 되게 청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친구가 선입견이 좀 있네요. 네. 정말? 네. 아니 근데 또 투표를 받으신 우리 진혁 씨. 네. 네, 평소에 자기가 나쁜 남자라고 좀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되게 귀엽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네. 되게 나이스한 친구예요. 딱 볼 때 어떤 나이스로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네. 근데 이제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지 않나. 네, 그럼 흔한 씨는 또 어떻게 느꼈는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그림을 또 잘 그려서. 여자분들한테 네. 너 오늘 옆모습이 너무 예쁘다 하고 그림을 그려주는구나. 제가 알기로 카페 자주 가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해명은 안 들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속에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뭐 맞으면 O 아니면 X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매력 1등은 나다. 매력이 엄청 많다나 따라올 자가 없다 하면 O 해주시면 되고요. 매력이 무슨 말이에요? 전 매력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실 저는 저였다면 O를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나쁜 남자처럼 밀당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친구예요. X 했다가 O라고 했다가. 그러게요. 저는 그냥. 다리 꼈어? 이런 거 또한 매력이다? 자기 최면? 그냥. 그냥 네?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는 괜찮다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으로. 전 트레이닝 중 내 배역이 싱크로율이 가장 많다. 나는 신들린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면 O고요.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잘한 것 같다. 그러면 X. 싱크로율이? 네. 싱크로율. 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 형 진짜 거짓말쟁인 것 같아요. 아니 아까는 반으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왜 반으로 선택하셨는지. 이 과정이었어요. X로 보는 과정. 과정이었구나. 네. 그러면 나보다 조금 이 배우가 좀 더 괜찮다, 더 잘하는 것 같다. 어떤 배우가 더 잘하는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든 역할을 맡은 우리 강찬 배우가 정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강찬 배우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배
배우가 더 잘하는 것 같나요? 저는 사실 그 싱크로율에 대한 걸 생각을 해서 준혁 배우가 네. 굉장히 앨런 캐릭터야. 아니야, 못해 먹겠다. 아, 아, 정말 너무 짠 것 같잖아. 정말 정말. 너 날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준혁 배우가 진짜 그 앨런의 어떤 특유의 그 낙천적인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는 친구라서 네. 잘 어울리는.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대 위에 있을 때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어? 잠깐만요. 오, 강찬 배우님 왜 그러신 건가요? 네. 네. 왜 무대 있을 때 안 행복한가요? 아니요, 무대 있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뭐 배우들마다 성향이 다를 텐데 배우들 많이 어떤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걸 다 이겨내고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고 하고 있을 땐 사실 그냥 그 임무를 집중해서 그냥 쫓아가면서 그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너무 시간이 후딱 갔고 네, 이렇게 꽃미남들과 같이 하니까 굉장히 막 봄이 오듯이 막 설레고 너무 즐겁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들도 괜찮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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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극 나쁜 자석이 돌아왔습니다. 예, 아트원 쇼트 일관에서 5월 6일까지 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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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